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죠. 강남역. 혹시 자정 넘어서 강남역을 가보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택시 안 잡혀서 안절부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강남역 인근을 특정 택시들이 독식을 하고 다른 택시들을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명 조폭 택시로 불리는 이들 일당. 알고 보니 택시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이 조폭 택시의 구타를 당했던 피해 운전자 한 분을 연결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을 하죠. 아,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택시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폭행은 그럼 언제 당하신 겁니까? 2013년 10월 달에 당했어요. 10월. 한 지금 6개월쯤 됐네요. 예. 그날 기사님은 몇 시쯤에 강남역에 가신 거예요? 그때가 2시쯤 됐죠. 새벽 2시쯤. 예.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니까 못 대게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요? 거기 택시 기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등불을 꺼요. 택시 다 끄고 운행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서울사인데 서울 사람들을 하나도 태우질 않아요. 분당이나 수원, 경기도, 뭐 오산 이런 사람들만 태워요. 그 사람들이. 그 대로변에 택시가 쭉 서 있는데 다 불은 꺼놓고 있고 사람을 골라 태우고 있었군요. 장거리 가는 사람들만. 그렇죠. 그러면서 기사님이 와서 대고 사람을 태우려고 하니까 다가와서 못 대게 해요. 욕하죠. 대면 빼라고. 차를 빼라고. 예. 그래서 제가 저기 골목에서 사람이 나오길래 저 사람들이 혹시 탈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렸다 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냐고 택시에서 내리니까 그냥 두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때린 거죠, 저를. 아, 두 명이 달려. 그래갖고 이제 겁이 나서 도망가니까 한 사람이 맞짱 뜨자라고 내 차를 타면서 운전 중에 그냥 핸들을 꺾어갖고 날 때린 거죠. 아, 그러니까 두 명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길래 문을 닫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올라타서 또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예. 안구뼈가 나와갖고 진단 6주가 나왔어요. 안구, 이게 눈 주변에 뼈가 나와서. 네, 안구. 뼈가 깨져가지고 그 애아가 그 머리 위쪽으로 들어갔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었죠. 세상에.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나와가지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내리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때서 이제 잡은 건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강남 경찰서로 넘어가고 강남 경찰서에서 이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제 다 나온 거죠 이제. 아, 그래서 잡기는 잡으셨군요. 잡았습니다.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 지역은 다 이렇게 조직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택시 조폭입니다. 택시 조폭. 정말 뭐 조폭이 들어가서 조폭이라기보다는 조폭처럼 행동한다 해서 택시 조폭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종로 가면 종로에 그 낙원상가 있는 데도 있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홍대 가면 홍대에도 있고요. 아. 차를 못 대요. 거긴 차를 못 대. 아니, 번화가니까 당연히 택시들이 뭐 밤에는 거기 가서 다 태우고 싶을 텐데 거기를 장악한 택시들 때문에 다른 택시들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절대 못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당 택시인데 분당에 가면은 매달은 15,000원밖에 안 나와요. 예. 많이 나와야 한 2만 원 나옵니다. 조금 멀 분당에서 끝자리를 가면은. 강남역에서. 그 사람들은 3만 원, 35,000원 이렇게 해갖고 3명, 4명 합승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택시의 영업을 방해한 건 물론이고 손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인데 가격 횡포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까 이 피해당한 분들이 기사님 말고도 많았다면서요. 많죠.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탄원서를 넣었죠. 탄원서를 넣으셨다. 탄원이라는 건 그럼 여러 명 서명을 받아 넣으셨어요? 예. 몇 명이나요? 7,800명 되더라고요. 7,800명 기사님들 탄원을 모아서 서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보든지 당했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디다가 넣으셨습니까? 그 탄원은? 제가 서울시에다가도 얘기를 했고요. 예. 강남경찰서에다 넣었습니다. 경찰에도 넣고 서울시도 넣고. 근데 답변이 뭐 어떻게 왔나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은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무리지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택시들은 한 회사 택시들이에요? 어떻게 알고선 자기들만 이렇게 모아서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유, 한 회사도 아니에요. 여러 회사인데
지인들끼리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 그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죠 이제. 근데 예. 제가 놀라운 거는 예. 제가 오늘도 손님을 모시고 강남을 갔어요. 예. 거기서 기다리니까 또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도 어제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됐는데도 2시까지밖에 단속을 안 하니까 예예 예. 2시 넘으면은 또 나타나요. 아 2시까지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늘 단속을 했군요. 근데 2시 넘어선 집에 가니까 그때부터는 또 나타나서 예. 세우지 말아라. 예예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동료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골목에 등불을 끄고 예. 대기하고 있다가 그 양반들 철수하니까 또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요 기사님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심각한 게 오래됐으면 택시업계 자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이러지 말자라고 뭐 서로 약속을 한다든지 자정 노력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 다시는 그게 없어요. 없고 이거는 시 자체 내에서 하고 그 사람들 택시 면허를 다 취소를 시키기 전에는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뭡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얘기 요즘 하죠. 네. 그거를 이거부터 개선해야 돼. 이게 민생의 맨 바닥에 깔린 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기사님 말씀하시는 기사님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택시 기사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란 얘기예요. 전체가 다 알아요. 고객들만 몰랐네요. 예, 네, 전체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메달을 안 꺾어요, 절대. 요금 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아, 피해 사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익명으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피해 택시 기사 연결을 해봤고요. 과연 이게 이번만의 문제인지 강남역만의 문제인지 좀 더 깊이 짚어보죠. 전문가입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영훈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조폭형 택시 영업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물론 아니죠. 그렇죠. 어떤 거 기억나세요? 20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일이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반복됐었던 것이고요. 이게 비단 서울도 강남역뿐만 아니라 여러 예. 군데입니다. 영등포, 청량리,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 안양, 제주 뭐 주요 도시에 예. 주요 목세는 유사한 그러한 조폭형 택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도 그렇다 어디도 그렇다 이런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예.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 조폭형 택시들 적발해놓고 나면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물론 이제 행위가 적발이 된 경우는 뭐 형사처벌이 되든지 아니면 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예, 예.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장거리를 노리고선 그런 지역에 서 있는 택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체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수요 손님을 위해서 예. 단거리 택시 승객은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앞에서 피해 기사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700명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택시 업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단속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왜 그런 겁니까? 이 택시의 승하차 질서, 승객 거부, 승차 거부에 관한 것은 운수관리법 소관으로 이제 지자체의 위임 사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 그 영업행위에 대한 분쟁이니까 경찰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된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정할 문제다, 관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분쟁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폭력이 일어나야 폭력 사건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찰이 끼어들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위할 때도 사실은 보호를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싸워서 누가 폭행해서 다쳐야만 그렇죠. 경찰이 개입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 아까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공권력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시민들이 운전기사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고객 입장에서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택시업계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택시업계 안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회사들은 가만히 있나? 택시업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법인택시들이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든 수익금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강남역에서 적발된 22명을 보니까요. 그중에 21명이 법인 택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업계 분들 예. 얘기를 저희가 쭉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법인 택시의 기사 관리 안 되는 문제도 지적을 여러분들이 하시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도급 택시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급으로 나가서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이고 아마 택시 회사에서는 그렇게 기사들이 영업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텐데요. 회사에서는. 그건 손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라면 그 예. 회사 소속 택시 기사라면 예.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영업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도 눈 가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대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속입니다. 첫째도 단속이고 둘째도 단속인데요. 단속을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신변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예. 또 인력도 부족합니다. 명령 안 되거든요.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 단속을 시정될 때까지는 해야 되고요. 그 경찰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서 공권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달 정도는 이게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택시 조합하고 시 공무원하고 주요 지점만 관리하면 됩니다. CCTV 설치하고요. 예. 예. 주요 지점에서 승하차 시 고객들한테 승차 지점, 목적지 적어주고요. 택시도 선입 선출, 먼저 온 택시가 먼저 나가게 관리만 해준다면 예. 한 3개월만 관리하면 이거 사라집니다. 자리 잡힐 때까지 좀 철저하게. 기사 뜰 때만 잠깐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CCTV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면 예.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의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